아 이것도 호재. 저랑 성격이 잘 맞아 솔직히. 그래서 호재. 티키타카가 예, 저랑 티키 거의 뭐 바르샤죠. 티키타카 살발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호재. 알겠습니다. 예. 옆에 딱히 별로 옆에 앉고 싶지 않은데 혼자 앉고 싶다. 혼자 앉으면 안 될까요? 네.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 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에이. 야 어렵다. 없어요. 문 앞에서 바로 총 치면 바로 달려 나갈 수 있게. 밥 먹으러. 그 창가에 혼자 앉으면 안 돼요? 아 전 창가에 혼자 앉을래요. 저 조용한 거 좋아해가지고. 아 이게 누구십니까? 최윤재 선수님입니까? 같이 가볼까? 이건 기회야. 정말 좋지. 재밌어요. 같이 있으면. 말도 진짜 많고 재밌는 쪽으로 많아가지고. 하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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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갑이었으면 그만두지 않았을까. 원석이 형. 그냥 원석이 형이랑 제일 친하고 좋아요. 그냥 좋아서. 진혁이도 괜찮죠 사람. 마른 가정하에 둘 다. 네. 둘 다 말랐다는 가정하에. 괜찮지. His personality, like he likes to joke around and like he'll take it and he'll dish it back. And like we got, like he likes, you know, ping pong and all kinds of like we can hang out with. And he speaks a little English, so I think he'd be fun to grow up with. 승민이 형이요. 같이 있으면 좀 재밌어가지고. 짝꿍도 창섭이 형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아 창섭이 형보다 잘 챙겨줘가지고. 이군에 제 친구 있거든요. 김동찬이라고. 걔랑 했으면 좋겠어요. 걔랑 중고등학교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잘 맞았어요. 케미가. 아 짝꿍 안 해봤는데 같은 반 고등학교 3년 같은 반. 홍건이요. 왜요? 워낙 성향이 잘 맞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잘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면이 너무 많아서 같이 룸메이트 할 때도 편한 부분도 많았고 아마 같은 나이였으면 지금도 워낙 가깝지만 같은 나이였으면 진짜 케미스트리가 잘 맞지 않았을까. 규민이 형 그냥 재밌어요. 같이 있으면 재밌고 또 성격도 잘 맞고 뭐 코드도 잘 맞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규민이 형이요. 일단 너무 마음이 잘 맞고 여러 가지 취향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랑 필준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 제가 준비물이나 뭐 숙제 이런 걸 안 해도 필준이가 다 해올 것 같아요. 시켜 먹으려고. 필준이 형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글쎄 규민이 형 하고 싶은데 아까 규민이 형 나왔잖아요. 야 그래야 짝꿍이 맞지. 동엽이 형. 동엽이 이유는 듬직하잖아요. 뭔가 옆에 있으면 뭔가 잘 챙겨줄 것 같고 지금도 잘 챙겨주지만 뭐 그래도 잘 챙겨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 재현이 재밌어서. 네. 동엽이 이유는 그냥 궁금해서 상수 형이 아무래도 좀 성격이 밝으시니까. 네, 상수 형이랑 저 상수 형이랑 한번 짝꿍을 해보고 싶어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짝꿍은 머리가 좀 좋아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정영은 좀 진짜 좋은 똑똑한데 너무 깐깐해서 조금 피곤할 것 같아요. 좀 재밌으면서 태인이 정도? 똑똑하진 않지만 그래도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지찬. 귀엽잖아요 진짜. 그냥 요즘 친구 먹었거든요 지찬이가. 물 가져오라 시키고 밥 받아 반찬 더 받아오라고 시키고 지찬이 이제 출근 시간을 맞춰서 이제 제가 버스 그거 시간 맞추고. 그럼 지찬이 재밌을 것 같아요. 짝꿍이요? 네. 오늘 공부해줘 이거. 승기요? 아이고 친하니까 그냥. 옆에서 눈빛으로 말하는 거 같아. 아니 난 네가 싫어. 난 너 안 골랐어. 우리 형 안 고를 거예요. 아, 저도 형 안 고를 거예요. 아, 짝꿍이요? 아 짝꿍? 저는 승환 선배라고 했어요. 이유가 있다면? 네? 이유가 있다면? 뭔가 동갑이라고 치면은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승환이 형? 어 그냥 뭐 좀 진지하게 얘기 돼요? 네. 그냥 뭐 이런 야구를 대하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삶을 대하는 자세겠죠. 그런 게 좀 뭔가 좀 열정적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제가 보고 뭐 또 배우고 많이 물어보고 좋을 것 같아서. 김대우 선수? 이유가 있어요? 그냥 네, 뭐 음식 취향이나 이런 게 잘 맞아서. 이면준? 괴롭히고 싶어요. 김대우? 일단 뭐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고 계속 저를 너무 따라다녀요. 아니 그 김대우 선수 아까 전 인터뷰했었는데 네. 똑같은 질문에 이면준 선수 아 그래요? 아, 서로 정현이요. 조용히 해서요. 아 공부를 잘할 것 같아서?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도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안 하고. 아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학창 시절. 저 진짜 조용히 했어요. 정현이 형 재밌을 것 같아요. 특이하잖아요. 전 정현이 형. 정현이 형 약간 생각이 약간 좀 너무 독특해가지고 한번 짝꿍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얘기는 많이 나누는데 약간 좀 생각이 좀 저랑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무슨 답을 저는 이게 질문을 하면 무슨 답을 원하고 질문을 할 텐데 자꾸 다른 답이 자꾸 나와요. 김대우, 양창섭, 임현준. 셋을 한 번에 앉힐 수 있는데. 아 그 예를 들어서 옆자리 앉히고 앞뒤 자리 앉히면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양창섭. 이유가 있다면? 내가 진지해요. 진지하다고요? 네. 아 그 이 질문에 대해서. 저요? 예. 원태인. 야구 잘 하잖아요. 김승현. 김승현. 누구? 아 김승현 선수. 김승현. 잘 키워주고 싶네요. 동환이. 귀엽고 그냥 까불까불거리지만 같이 룸메이트 하고 해서 그냥 말 잘 들을 것 같습니다. 저 연욱이 형이요. 제가 좀 위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말을 좀 안 들어봐요. 맨날 못 살게 굴어요. 지찬이? 승규? 네,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승환이 형도 괜찮고 규민이 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요? 저 잘 컸으니까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뭐. 강민호 FA 세 번 했잖아요. 아들로서 아빠를 호강시켜주지 않을까. 내 아들이요? 강민호요. 돈이 제일 많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To be my son. Oh gosh. Be my son. That's a unique question. That's a tough one. I really is tough. I'm gonna stick with JJ. I'm gonna stick with JJ. 전 지찬이. 지찬이가 제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호되게 훈련시킬 거예요. 저는 제가 훈련시킬 거예요. 아들 김지찬에게 영상 편지 카메라 보시고 아들아 하면서 아들아 과거 단단히 해라. 지찬이 잘 착하니까. 아들이요? 네. 아들? 질문이 진짜 좀 어렵네요. 전 상수 형 친구 같은 아빠일 것 같아. 상수요? 이유가 있다면요? 워낙 활발하고 재밌고 뭔가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상수형. 상수형은 굉장히 일단 팀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형이어가지고 뭔가 우리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야구를 할 때 뭔가 즐기고 있구나 이거를 느껴가지고 뭔가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상수형. 아들이 한마디. 상수 형이요. 상수의 형 아들. 항상 뭐 이렇게 팀 분위기를 유쾌하게 해주는데 제가 다 기분이 좋고 내가 다 기분이 좋고 뭐 제가 아들로 하고 싶은 이유가 형의 그 유머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형을 아들로 삼고 싶었어.
상수형. 아유, 지금 보면 얘기하고 있는 거 윤수랑. 어? 해야죠. 45조씩. 상수형. 최철호 선수가 김상수 선수 합부형인 게 좋겠대요. 아빠에서 좋겠대요.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 재미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홍곤이요. 이게 부모님들한테 되게 잘, 부모님한테 하는 거 봤는데 되게 애틋하게 되게 잘해요. 전화 통화도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사실 전화 잘 안 하고 하는데 전화도 하는 거 보면은 좋은 거 같아요. 홍곤이요. 지금 제 아들이 좋은 걸 하겠습니다. 네, 좀 지금 아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딸 키우고 싶어가지고. 네. 어떤 딸? 그러니까 선수 중에서 딸 키우면 여자로 친다면? 결혼 안 하면 안 되나요? 혹시? 저는 승규 형. 그냥 뭐 운동 열심히 하고 평소에 뭐 뭐든 잘하니까. 제가 아들로서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들. 네. 양창석. 난 착해요. 진지하고. 저는 그 제 유일한 동기인 창섭이. 창섭이가 제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창섭이처럼 좀 착한 애 없고요, 아주. 진짜. 창섭이처럼 인성 바르고 착한 애 없고요. 어? 난 바른 생활을 살아요, 항상. 아, 이거는 좀 나간다. 주작권이 필요하잖아. 아니, 맞잖아요. 뭐야, 지금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데, 지금 동기. 아, 코치도 돼요. 그 영역은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팔이 안으로 구워서인가, 창섭이? 양창섭. 네. 양창섭이 아들이어서 이유가 있다면? 그냥 뭐 창섭이 워낙 바르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그런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창섭이? 창섭이요? 아, 세교 받아, 세교. 진짜요? 네, 현재 1위. 아, 현재 1위는 아니에요. 아들아. 아, 애가 순하고 착해요. 애가 네. 바른 애예요. 형은 너를 그렇게 보고 있어. 알지? 양창섭? 걱정 안 끼치고 네, 모든 일을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창섭이요. 얼굴도 귀엽게 생겼고 야구도 잘하고 착하고 열심히 하고 모든 게 만점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김윤수요. 아, 윤수 얼마나 바른 아이입니까? 정말 바르게 컸고 말도 잘 듣고 형들한테 잘하고 후배한테 또 잘해주고 이런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잘 말했네요. 갑자기 아주 좋습니다. 승환이요. 야구 잘했어요. 승환 선배 돈 많으니까. 승환이 형 아빠 한번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용돈 많이 줄 것 같아요. 아들이 아빠. 아, 예, 예. 돈 제일 잘 버니까. 우승환 선수. 이유? 돈 잘 벌어잖아요. 진짜 자본주의다. 아들을 잘 키웠죠. 우승환 선수. 너무 거편하지 않을까요? 승환이 형. 현재 1위, 현재 1위. 이유가 있다. 아, 승환이 형 1위에요? 현재 1위에요. 아,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이유가 있다. 자본주의. 현재 1등이세요. 내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오성훈 선수가 많이 지금 픽을 나왔는데 대부분 이유가 나의 노후 생활이 편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런 이유면 조금 자기들이 좀 자기 부모님한테 그런 아들이 돼야 될 건데. 오승환 이유가 있다면? 최고잖아요. 더 이상 말이 필요한가? 오승환 하면 더 이상 말이 필요한가? 높은 사람 선택하나요? 제 거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희 사장님 이건 안 되죠.